안녕하세요. 월드클래스 타우카와 함께하는 라운킥 복싱 2000년 관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일본에서 2017년에 경기했었던 시합을 리뷰해 볼 건데요. 이때 같이 시합했던 상대 선수는 일본에서 귀신의 로우킥이라고 불리면서 세계 체급에서 챔피언에 올랐던 로우킥 마스터 유키 선수와의 시합입니다. 이 선수는 별명 그대로 로우킥을 정말 잘 치고 끈질기게 쳐서 로우킥으로 많은 시합을 KO로 승리한 선수이고요. 이 선수는 이성현 관장님과 저희 스타일에 많은 영향을 줬던 저희가 좋아하는 선수 중 한 명입니다. 최근 일본 킥복싱 천재인 나스카와 텐신과 은퇴 시합을 하며 현역에서 물러났습니다. 제가 이 시합을 준비하면서 오른발에 부상이 있었는데요. 근데 시합 도중에 오른손까지 부상을 당하게 되어서 왼손 왼발로만 싸워야 하는 상황이었었는데요. 제가 어떻게 시합을 진행했는지 같이 한번 리뷰하러 가시죠. 자,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라운드 시작입니다. 시작하자마자 바로 이렇게 로우킥을 차주고 있는 유키 선수입니다. 좀 거의 맞춰서 이제 펀치로 응수를 하고 있죠. 스위치를 하면서 콤비네이션 한번 넣어줬습니다. 이미 유키 선수가 앞다리뿐만 아니라 뒷다리를 이제 잘 찬다는 이제 사실을 알고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비해서 훈련을 많이 했었었고요. 그리고 이 유키 선수가 로우킥을 차는 순간에 이제 앞면이 빌 수밖에 없거든요. 어느 정도 그 틈을 노려서 공격하려고 이제 전략을 짰었습니다. 지금 뭐 60kg 선수의 뭐 허벅지가 아니라고 저한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해설진에서. 펀치 이제 셋업을 해서 제가 이제 상체에 신경 쓰게 만든 다음에 로우킥을 차주고 있는 유키 선수죠. 네, 저는 한 방 한 방씩 크게 넣어주고 있습니다. 펀치를. 강력하게 계속 넣어주고 있죠, 펀치를. 이게 저게 로우킥을 계속 맞고 있지만 저도 이제 힘을 주면서 저번에 강의했듯이 이제 안 아픈 이런 궤도에서 맞아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렇게 또 이제 맞는 것은 이제 뭐 포인트상 안 좋을 수 있습니다. 너무 대놓고 뭔가 전략이 아닌 이상 저도 로우킥을 차주고 있죠. 저렇게 안 아프다고 해서 저렇게 계속 맞으면은 좋지 않습니다. 만약에 저게 전략이고 저렇게 받아치는 것 자체가 대응이라면은 뭐 그럴 수 있지만 아프지 않다고 해서 계속 맞는 건 좋지 않습니다. 아마 이제 라운드 후반에 오른손이 좀 다쳤을 거예요. 라운드 후반에 주먹이 오른손이 아파가지고 이건 이제 슬립이죠. 저기 이겨라 이찬형이라고 이제 일본에 계신 저희 나가지마 유키라는 분이 항상 한국 선수들이 오면은 이제 한국 선수들을 케어해주고 이제 응원해주시는 분입니다. 예, 1라운드가 끝납니다. 뭐 유키 선수에 대해서 지금 설명이 나오는데 유키 선수는 일본 이제 라이즈에서 세계 체급의 챔피언이 된 만큼 일본에서 미스터 라이즈라고 불릴 만큼 라이즈에서 어느 정도 대우를 해주고 인기가 있는 선수입니다. 그리고 뭐
저입니다. 이제 서현 관장님이 지금 뭘 해주고 있죠. 이제 지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숨을 이렇게 몰아쉬고 있고요. 숨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자, 2라운드. 자, 시작입니다. 근데 이 아파가지고 저 왼손 어퍼를 연속으로 넣어줬었어요. 네, 이제 유키 선수의 전형적인 이제 이런 패턴이죠. 로우킥을 넣어주면 이제 상대방의 안면 가드가 조금 떨어지게 되고요. 이때 하이킥을 한 번씩 넣어주면은 이제 맞는 그런 전략입니다. 유키 선수의 특유의 전략이죠. 유키 선수가 들어온 순간 제가 어퍼컷으로 이제 빠지면서 카운터를 넣어서 다운을 얻어냈습니다. 다시 시작하게 되고요. 저도 이제 뒷발을 오른발이 다쳤어가지고 왼발 로우킥을 어느 정도 공략을 했었습니다. 네, 오른손을 계속 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다운. 생각보다 시간이 좀 많이 남았었어요. 두 번의 다운이 있었지만 지금 오른손 어퍼컷을 치고 아파가지고 흐르적거리고 있어. 저거는 제가 뭐 모자른 것도 있겠지만 그건 아닙니다. 아파가지고 저렇게 됐었습니다. 손이 저절로 이게 내려가지더라고요. 아파가지고 못 움직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후로 아마 이제 왼손으로만 계속 경기를 운영하게 됩니다. 오른손을 못 내고 있죠. 이제 또 아파가지고 오른손 어퍼컷을 맞췄는데 아파가지고 이제 또 흐드적거리고 있죠. 오른팔을. 또 아파가지고 또 손에게 저렇게 흔들고 있습니다. 왼손으로 계속 연타를 쳐주고 있죠. 지금 해설진에서도 오른손이 아픈 것 같다, 이찬영 선수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네요. 이렇게 계속 왼손으로만 이제 공격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운. 자, 한 라운드에 세 번의 다운이 되게 되면은 이제 경기가 종료되는 룰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행히도 이제 한 라운드에 세 번 다운을 얻게 돼가지고 경기를 종료하게 됩니다. 이렇게 경기가 마무리가 되고요. 계속 오른손이 아프다고 찡찡대고 있죠, 지금. 자, 그렇지만 메이웨더의 공식적인 다운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맞아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메이웨더도 이제 펀치를 치다가 주먹 부상으로 다운된 게 이게 하나가 있습니다. 오피셜 다운이. 아프다고 막 찡찡대고 있어. 자, 슬로우 모션입니다. 자, 들어온 순간 이 사이로 어퍼컷을 넣어서 다운을 하나 얻어냈고요. 자, 첫 번째 다운. 두 번째는 이제 유키 선수를 몰아놓고 자 훅으로 다운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유키 선수가 투 오른손을 친 순간 살짝 피하고 그 사이로 훅을 넣어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시상을 하게 되고요. 이제 마이크 워크를 하게 됩니다. 뭐 이제 박수 유도도 하고. 안녕하세요. 인천 라운지 문어 이찬현리입니다.
뭐 이제 라이즈 챔피언이 되겠다 이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세 개의 다운을 얻어내면서 이 시합에서 승리하게 되었는데요. 만약에 이제 3라운드까지 갔었더라면 조금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부상 때문에. 네, 이 시합은 타이틀에 도전할 수 있는 도전자 결정권이 걸려 있었던 시합이고요. 제가 이 시합에 승리하게 되면서 타이틀 매치에 도전하게 됩니다. 나중에 타이틀 매치도 리뷰하도록 할 테니 오늘 시합 리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더욱 디테일하게 배우고 싶은 분들은 라온 킥복싱 체육관으로 찾아오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